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책으로 힐링하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노인 복지과 노인 시설 관리 팀장 윤인호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책은 이근호 박사의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입니다. 이 책은 56통의 편집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자는 80을 넘긴 나이로 50여 년간 종신과 전문의로 살아온 본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을 사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변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 나이 많은 노 박사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충고와 위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랜 인생에서 묻어나는 짙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책 표지에 20살이든 70살이든 우리는 이미 이 순간부터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행복하길 원하는 모두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입니다.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느 미국 영화의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주인공인 권투 선수가 한 말 한마디는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나는 지금 링을 떠납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때려야 할 이유도 없고 맞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 링에 올랐을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올랐으나 이젠 주먹을 펴고 내려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갈등과 행복감을 사계절 형식을 빌려 풀어줌으로써 세상과 나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0분, 한 달 두 권, 책 읽기를 통하여 마음의 근육을 키워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